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너무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삼천당 제약의 흐름은 어땠는지, 크게 뭐 기준이 바뀌지는 않아요. 종목을 볼때뭐 크게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그대로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왔고, 그 기준에 뭔가 많이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지금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많이 보시겠죠.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이 좀 어떻죠? 아, 뭐 반도체만 좋아, 2차전지만 좋아, 자동차만 좋아, 바이오 안 좋아, 이런 흐름이다 아니다? 그런 흐름 아니죠. 지금은 명확하게 어때요? 이슈가 있고 없고에 따라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에 따라서 명확하게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필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에요. 네, 올라가는 종목들 있습니다. 부지기수예요. 네, 보세요. 뭐 거래대금 막 2천억씩 터뜨리면서 갑니다. 네, 거래대금 4천억씩 터뜨리면 추세 만들고 갑니다. 네, 그럼 결국 뭐예요? 내 탓이야, 내 탓. 그냥 삼천당 제약의 탓이다.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보되, 삼천당 제약을 보되, 그리고 이슈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요. 지금 뭐 IR도, 기업들이 IR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기업들이 지금 뭐 괜찮다, 뭐 지금 우리는 앞으로 뭘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굳이 구태여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일을 안 한다. 결국 회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회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것 보다는 결국 뭐다? 그냥 일단은 방치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예,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예,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예, 볼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이 어찌니, 뭐그 대표님이 뭘 하고 있니, 그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건강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결국 삼천당 제약.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공시 데드라인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데드라인이 있으면서 그때 말씀드린 게, 설마 이거 5개 국가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끝낸 건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설마 이거 너는 이걸로 끝낸 거야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실제로 이뤄졌어요. 씨. 예. 네. 그걸로 끝을 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정말 좀,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예,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어쨌든 간에, 언제나 나한테 뭔가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다가, 갑자기, 팡! 튀어주는 모습. 그걸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않나.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붙였는데 재이탈시켰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보시면 최근에 쭉 올라왔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수가 그냥 계속 올라가 주니까 어때요?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시기가 딱 일주일 전에 끝났죠. 5거래일 전에 딱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결국 지수바를 못 받으니까 못 간다. 네. 지수바를 못 받으니까 못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별 이슈가 안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뭐내 종목이 시장에 뭐 엄청 핫하고 인기 있고 움직인다 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땐 시장이 핫하고 트렌디하고 이슈 있고 많이 움직이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이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알고 싶다. 나도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허브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무료체험만 100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꾸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무료체험한다 해가지고 뭐 저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이기 때문에 요번 또 100기 여러분들이 같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의미 있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3000당지학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무료체험 100기 커밍 VIP와 동일한 4개 종목으로 체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조금 스트레스풀한 하루였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또 치료만큼, 금융치료만큼 좋은 치료가 없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드리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